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건영 부부장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네. 아이고, 이 주말에 퇴근길에 또 멀리 가셔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아, 네. 땀을 좀 닦으셔야 되겠어요. 아, 예. 네? 아, 예. 금방 막 뛰어오셨나 봐요. 아, 네. 요즘 바쁘시죠? 아, 뭐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북에 올리시는 글도 굉장히 좀 더 길어지시는 것 같은데. 아, 예. 내용이 워낙 아무래도 또 시장이 그래가지고. 네. 오늘은 사실 이제 오건영 부부장을 모시면은 뭐 공부 겸 이렇게 듣는데, 오늘은 약간 시장에 대한 그런 얘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은 어쨌든 저도 조금 긴 호흡으로 허리띠를 풀 수는 없고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네, 그 일단은 이게 저도 이제 처음 말씀해 주셔서 당황했는데 이게 시장에 대한 얘기도 시장에 대한 얘기지만은 이게 저처럼 이제 통화정책 보는 사람들은 네. 이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네. 저 얼마 전에 로렌스 서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서머스 그 하버드 예. 대학 총장을 하셨던 분 아니에요? 아니, 그 옛날에 클린턴 그렇죠. 행정부 시절에는 이제 네. 재무장관도 하셨고 네. 이제 그분이 얼마 전에 한 얘기가 있는데 네. 그분이 이제 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지금 너무 과한 것 같다 재정 정책이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누구나 다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아시는 분들이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하고 예. 그분하고 이제 옐런 지금 현 재무장관 예. 그러니까 전 재무장관하고 지금 현 재무장관의 어떤 논쟁 그래요. 네, 그거를 좀 간단하게 좀 에피타이저로 말씀드리고 네. 그 다음에 본론 시작하는 걸로 에피타이저로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메인 코스를 한다 이거죠. 아, 예, 근데 에피타이저가 길면 안 되니까 아주 짧게만 좀. 알겠습니다. 예, 요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예. 제 생각엔 좀 이렇게 같이 좀 여러분 알아주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을 겁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아, 예, 정말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그 서머스라는 사람의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예. 로렌스 서머스라는 이 사람은요, 예.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이 통화 정책 공부하는 사람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스티븐 로치 그분은 네. 아니 근데 진짜 전설이거든요. 저로서는 제도 페북에 놀래 저로서 진짜 자부심이 있는 인터뷰인데 네. 스티븐 로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 조만간 레리 서머스도 할 거예요. 아 예. 기다려 보세요. 한번 좀 오건영 부부장을 제가 초대하겠습니다. 같이 인터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이제 서머스가 보통 이제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네. 이제 금융위기 직후에 이제 어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거죠.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 네. 그 전체적으로 자금의 공급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적 완화 같은 걸 많이 했으니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투자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돈을 안만 풀어도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 노령화 사회다라고 얘기를 첫 번째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해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한 게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아요라는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빚이 많다 보니까 조금 상황이 나아진 빚을 갚으려고 하지 그렇죠. 계속해서 소비를 늘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노령화와 부채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부족하죠. 소비가 부족하면 수요가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수요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어떤 기업도 선뜻 투자에 나서지를 않죠. 투자에 나서지 않으면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렇죠. 그럼 소비가 일어나지 않고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투자가 일어나지 않죠. 이게 계속 도는 거예요. 경기 침체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어려운 말로 뭐라고 영어로 이제 secular stagn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아 이게 시작하자마자 이제 센 거 하나 나오는데 이게
장기적인 경기 침체다라고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속적인이라는 단어고요. 네. 스태그네이션, 이렇게 절어버리는 경기를 얘기합니다. 쩐다. 장기적으로 절어버리는 경기다라고 얘기하고 이거 회복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니? 라고 얘기해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양적 완화니 뭐니 금리 안만 낮춰도 상관없다. 투자 안 살아난다. 네. 그럼 투자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네. 딱 얘기하는 거죠. 재정정책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재정정책이라는 게 뭐냐면은 금리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쓰게 하든가 예. 아니면 실제 정부가 나서도 투자를 갖다 만들어내든가 뭐 SOC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부는 손실 날 거 생각 안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정정책을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늘리면 되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제 서머스가 얘기한 게 그거죠. 이때가 유럽 재정위기 때였거든요. 유럽 재정위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들어봤는데요. 재정위기가 뭘까요? 하면은 정부가 재정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정부가 빚이 많아서. 그렇죠. 이게 유일한 단어인데 이것도 돈이 없다라고 하니까 네. 실제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스태그네이션 앞에 세큘라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붙여버렸죠. 영구적인. 예, 영구적인, 영속적인 장기 침체다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장기 침체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고요. 네. 수요가 부족하면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물가가 올라갈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을 인용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서머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네. 아, 되게 이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이게 이제 옛날 배경 지식이고 이분이 최근에 뭐라고 하냐면 큰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왜 큰일인가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거 지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1.9조 달러 추가로 했다는데 네. 작년 말에 1조 달러, 0.9조 달러죠. 여기다 그 앞에 했었던 2~3조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합치면 이거 커버한다. 돈 굉장히 많이 뿌리는 거고 예. 이것 때문에 거대한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기 침체라든지 물가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의 대명사가 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되게 이제 놀랄만한 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그게 레리 서머스 입에서 나왔다는 거죠. 충격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돌아서 말씀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이게 재정정책 쓰는 게 바이든 행정부에서 쓰는 게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사실 누구를 저격하는 거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 계세요. 액트 빅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 있거든요. 예. 옐런 재무장관이 예. 쓰고 있는 얘기죠. 예. 이걸 실제로 저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크게 가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잠깐 기사를 한번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그걸 예. 한번 읽으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예.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보시면 이제 제가 다른 거 다 읽어드리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저 밑줄 긋은 것만 읽어드릴게요. 네. 서머스 전 장관은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는 와중에 2차 세계대전 때와 가까운 규모의 대규모 부양책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가 한 세대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촉발할 수 있다.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이 얘기죠. 네. 이유를 보니까 맨 밑에 뭐라고 나오냐면 밑에 줄 긋은 걸 보시면 현 행정부가 추진하는 부양책 규모는 GDP 갭의 3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GDP 갭은 그냥 넘어가세요. 즉 실제 경기가 부진한 정도에 비해 준비 중인 부양책 규모가 너무 커서 실행될 경우에 자칫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엄청난 부양책 때문에 물가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잠깐 칠판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제가 꽤 오래전에 나와서 뭘 말씀드렸냐면 돈을 그렇게 푸는데도 왜 물가가 오르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죠. 저기 마당에 구멍이 하나 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구멍이 너무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업자를 불러서 저기 메우라고. 아저씨 좀 메워주세요, 사장님. 딱 그랬더니 이제 사장님이 메우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다음날 아침에 나와보니까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뭐 하시는 거냐고 빨리 메워드려야지. 그러니까 메울 수가 없답니다. 네. 아니 이 구덩이 하나 못 메우면 뭐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장님 잠깐 와서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딱 가가지고 밑을 딱 보니까 그 아시죠? 이 크레바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집 앞에 있는 구멍인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걸 뭘로 메우냐고 물어보는 거죠, 저한테. 아, 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래도 꽤 많이 푸면 퍼넣으면은 메울 수 있지 않겠냐 하니까 아,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여기 그 귀를 대고 한번 들어보라니까 이게 귀를 대고 이렇게 딱 들어봤죠 했더니 꽝꽝 소리가 나요. 이게 뭔 소리냐니까 밑에 지반 깨지는 소리래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구덩이가 더 깊어진다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오기가 있는 겁니다.
진짜 미쳐가지고 저산을 깎아서 여기다 부으라고 한 거죠. 우공이산이요? 그렇죠. 그래서 저산을 깎아가지고 여기다 갖다 잔뜩 들이다 보니까 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빡 차오르는 거죠. 네.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훅 이렇게 산이 나오는 겁니다. 네. 거대한 산이 우리 집 앞에 만들어지는 거죠. 네. 이거 깎아야죠. 그러니까 네.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이유 중에 뭐냐면 이걸 메울 만큼 이걸 메우려면 굉장히 깊이가 깊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전에 그 기사 한 번만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기사 보시면 밑에 줄에 한번 잠깐 다시 보세요. 즉 실제 경기가 부진한 정도에 비해 준비 중인 부양책 규모가 너무 커서 실행될 경우 자칫 경기 과열과 물가 상승을 부를 수 있다. 구덩이보다 산포 넣는다는 얘기죠. 네. 구덩이 메우려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누구를 저격한 거냐면 현 재무장관인 옐런 재무장관을 저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을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옐런 장관이 딱 얘기하는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틀린 얘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서머스 장관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구덩이가 이 정도 깊은데 네. 이 구덩이가 이 정도 깊은 거는 뭘로 측정을 하냐면 실업률이라는 걸 보면서 측정을 해요. 네. 근데 미국의 실업률이 한 지금 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 6%를 가정했을 때 지금 퍼붓는 재정 정책을 쓰면 네. 위에 산이 쌓이면서 거대한 인플레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옐런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실업률이 6%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6%지만 네. 실제로 보면 10%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네. 그럼 실제로 본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거 잠깐 보시죠. 전 세계에 1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에 30명이 실업자라고 해볼게요. 그럼 실업률이 몇 프로냐면 30%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100명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전 인구가 아니에요. 인구 전체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애기들 있죠. 애기들. 네. 한 살, 두 살짜리. 그런 애기들이나 너무 연로하신 분들을 빼는 거죠. 빼고. 그래서 이 노동 가능 인구라고 해서 영어로는 레이버 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이 레이버 포스의 자격이 되는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리고 레이버 포스 중에 어떤 사람들 빠지냐면 암만 젊어도 아, 난 일하지 않을래. 라는 네. 분들이 있어요. 구직 포기자들. 그렇죠. 아예, 아, 해봤자 안 될 텐데 하면서 아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런 겁니다. 100분의 30명이 실업자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금 구직을 포기하신 분들이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실업자 중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도 실업자의 숫자가 줄죠. 그렇죠. 20명이 실업을 예. 20명 이제 실업을 포기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 전체에서도 빠지는 거예요. 예. 이 레이버 포스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빠져나오게 되면 이 20명을 빼잖아요. 80대 10. 80분의 10이니까 예. 이게 아 이게 12.5%인가요? 네. 자신 없는데 12.5%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실제로는요 이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지만은 실제는 30%의 실업률인데 이렇게 노동을 포기한 사람들 있죠? 레이버 포스에서 빠져나온 이 사람들 때문에 현재는 12.5%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착시가 있군요. 네, 그렇죠. 이 지금 착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12.5%가 이 실업률 6%고 아. 실제로 걔네를 감안하면은 10% 실업률이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옐런의 얘기라는 거죠. 예, 그렇죠. 얘기죠. 옐런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결국 얘기는 뭐냐면 더 깊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네. 얘기하는 겁니다. 네. 걱정 끄시고요. 더 깊어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잠깐 제가 기사 인용한 걸 또 예.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옐런 장관은 지난 18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측정한다면 실업률은 10% 부근일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옐런이 이제 옐런을 거들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서냐면 파월이 나섭니다. 예. 페드 의장이죠. 여기 잘 보여야 되겠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예. 파월 의장은 노동통계국은 많은 실업자가 고용된 것으로 잘못 분류했다고 보고했다. 이런 오류를 바로잡고 지난해 2월 이후 노동시장을 떠난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 케이스죠. 네. 20명 떠난 사람들. 1월 실업률은 10%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파월 의장도 옐런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 네. 파월 의장도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해야 된다. 네. 여전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네. 서머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도 이게 신뢰가 가는 게 네. 옐런은 전직 연준 의장이고 네. 파월은 현직 의장이니까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신뢰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누가 맞는지까지 워낙에 이제 네. 서머스나 옐런이나 워낙에 대단한 분들이라서 제가 네.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거는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같은 경우는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 네. 아니면 강력한 경기 부양. 그러니까 액트빅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잠시 접어두세요라고 서머스의 경고를 사뿐히 네. 지려밟아 준 겁니다. 네. 예. 그게 이제 지금 애프타이저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네.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애프타이저인데 이것만 잘 이해해도 메인 이거, 코스 먹은 듯한데. 아, 예. 네. 아, 이거 되게 이제 어려운 일이죠. 일단 앉으시고요. 네, 네. 자, 그러면 본론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금리 때문에 좀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네. 그래서 금리 관련된 질문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예.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의회에 출석을 해요. 예, 상원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예. 뭐라고 하냐면 금리 올리지 않겠다. 금리 인상은 2023년이나 되어서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 얘기하고 있고 예. 양적 완화를 줄이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 테이퍼링 그거 아, 함부로 할 거 아니다. 할 거면 상당히 오래 전에 예. 사전 예고해 줄게. 걱정하지 않으시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금리가 뛰면서 주가가 흔들린다 이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금리 안 올린다고 했는데 왜 금리가 올라왔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간단하게 좀 드리면서 네. 최근에 이제 금리 상승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말씀 좀. 최근에 미국의 네. 국채 금리 이런 게 왜 네. 오르냐? 네. 예. 한국도 이제 그 영향을 당연히 받는 것 같은데 예.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준금리를 갖다가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기준금리는 지난번에도 이제 한 두 번 정도 설명을 해드렸지만 실제 얘는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조절하는 금리고 예. 초단기금리라는 말씀을 그렇죠. 드렸어요. 초단기 금리를 가지고 실제 정부가 중앙은행이 조절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금융위기 이전에는요 유일하게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결국엔 이거죠. 그러니까 이 8을 다시 한번 좀 써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8을 써서 말씀드리면 요게 1일짜리 금리고 요게 7일짜리 금리고 요게 한 달, 요게 6개월, 요게 1년이면 금리 커브라는 게 있는데 금리 커브 이렇게 나와요. 1일보다는 7일이 금리가 높고 7일보다는 6개월 6개월보다는 1년이 금리가 높잖아요. 네. 그래서 금리 커브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네. 중앙은행이 하는 짓은 이 끝쪽에 있는 자락을 잡고서 이 기준금리 초단기 금리를 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전체 커브를 후후 이렇게 조절을 네. 하는 거예요. 채찍 같은 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번 여기 예를 들어 긴 줄이 하나 있는데 이 긴 줄을 제가 여기를 탁 쳐 올려가지고 네. 저 끝에 올라가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단기 금리를 올려가지고 장기를 조절하기 쉽지가 않아요. 네. 1년짜리 2년짜리는 쉽게 조절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웬만큼 기술 좋지 않으면 장기 금리 30년짜리는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절을 잘하는데 네. 이게 금융위기나 이럴 때는 잘 조절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기준금리를 잡아내려도 장기금리가 내려오질 않는 거죠. 근데 미국은 구조가 뭐냐면 이 기준금리는 1일짜리 금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장기금리가 10년짜리 금리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요. 이 10년짜리 연동하죠. 금리에 연동을 해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 아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암만 잡아내려도 장기금리가 네. 안 내려오니까 답답해가지고 장기금리를 직접 잡아 누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해서는 안 된 짓이에요. 네. 그래서 장기금리를 직접 찍어 누르는데 장기 채권을 막 삽니다. 네. 장기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국가한테 장기로 돈을 막 빌려주죠. 그렇죠. 그럼 돈을 막 빌려주면 돈이 넘치니까 금리가 내려오게 되겠죠. 예. 돈 구하기가 쉬워지니까. 여러분 이해 잘 예. 되시죠? 이제 네, 어려운 얘기야. 정말 쉽다. 별로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타다, 이타. 그래서 두 번째 쓸 수 예. 있는 정책이 뭐냐면 양적 완화라는 말씀을 쓰고 있고요. 예. 양적 완화라고 쓰고요. 장기 국채를 매수한다라고 적어요. 예. 이게 언제 나오냐면 since global financial crisis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나온 겁니다. 2008년 예. 이후. 네. 그래서 이렇게 잠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네.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악마하고 싸울 때 중앙은행이 원래 오른팔잡이에요. 되게 잘 써요. 그래서 기준금리라는 오른팔 주먹으로 싸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는 너무 센 거죠. 네. 그랬더니 오른팔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하냐면 이제 왼팔을 같이 쓴 겁니다. 이 두 손으로 네. 싸우니까 금융위기 때만 해도 왼팔 쓰는 거 처음 보는 거죠.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랍니다. 와, 엄청난 거 나왔다고. 네. 근데 이거 10년 동안 쓰니까 사람들이 네. 왼팔도 원래 쓰는 줄 알아요. 네. 요즘 중앙은행 보시는 분들은 원래 이건 저 중앙은행 원래 왼팔 쓰는 줄 알아요. 네. 왼손잡이, 양손잡이 다 안다 이런데 이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여기서 안 끝나죠. 예.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세 번째는 회사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비유를 들자면 양팔로 안 되니까 발로 차는 거예요. 오른발을 쓰는 겁니다. 얘가 오른발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실제 장기채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금리가 올라오는 걸 찍어 누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장기금리를 찍어 누르기를 그게 뭐예요? YCC예요? 예, 일종의 YCC 같은 건데 예. 공식적이지 않은 YCC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왼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젠 뭐냐면 작년만 해도 어떻게 싸운 거냐면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악령을 만나가지고 싸울 때 옛날에는 오른팔하고 왼팔로만 싸웠는데 이걸로도 상대가 안 될 것 예. 같으니까 오른발하고 왼발까지 같이 차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 권투하다가 네. UFC 하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너무 깜짝 놀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이제 이 악령이 옛날보다는 네. 좀 약해졌어요. 많이 네. 좀 티미해졌어요. 그래서 작년만도 와 무서웠는데 좀 이게 되게 좀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아 이제 좀 발 좀 빼야겠다. 네. 왜냐하면 얘하고 시장하고 원래 싸워야 되는 건데 네. 내가 나서서 이렇게 열심히 열일해줄 이유가 뭐가 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시장에서는 걱정하는 거죠. 어 설마 발 빼시려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 오른팔 계속 쓸 거고요. 왼팔 계속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네. 거죠. 발은 시장이 안심하는 겁니다. 발은 사실 익숙하지가 않죠.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 올해 초에 네. 오른발 안 쓴다고 얘기했죠. 취소했어요.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장기금리 찍어 누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장기채 매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양적 완화를 확대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이게 언제 있었냐면 작년 11월, 12월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네. 양적 완화 더 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장기 국채를 더 사면 금리가 혹시라도 올라오려는 기미가 보이는 찍어 누를 수가 있잖아요. 양적 완화 더 세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살포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살포시 씹었습니다. 안녕 한다고 이거 안 했어요. 뭐가 있냐면 최근에 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야 된다라는 예. 얘기가 나와요. 아 이거 야 이 단어 오랜만에 보는 단어인데요. 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 명문화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해달라고 금리 올라가는 거 아예 찍어 눌러달라고 예. 예,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지금 요 얘기를 다 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예요. 네, 시장에서는요. 파월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준금리 안 올릴 거고요. 양적 완화 안 줄일 겁니다. 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네. 뭐냐면 오른팔 쓸 거고 왼팔 쓰면서 열심히 싸울게요. 라고 얘기했죠. 네. 예. 근데 시장은 뭘 보고 있는 거죠? 발은요? 그러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은 안 쓰세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 직접적이고 좀 추접스럽잖아요. 예. 질문할 때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장기금리 안 눌러줘요? 이건 좀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좀,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즘 장기금리가 올라오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원했던 모범 답안. 아우, 너무 걱정되고. 바로 장기금리 올라오는 걸 찍어 눌러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페드 인사들이 어떻게 답을 하는지 기사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기사 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UFC 옥타곤에 네. 올렸는데 사각의 링처럼 발을 안 쓰니. 네, 그러니까요. 3페이지 네. 보시겠습니다. 네. 3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이 댈러스 중앙은행 총재인데요. 로버트 카플란입니다. 줄근 것만 볼게요. 첫 번째 네. 문단에 미국이 계속해서 회복한다면 국채 수익률 상승은 고무적인 신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뜬금없는 얘기예요. 고무적이지 않은데 저한테는 네. 그렇죠. 예, 두 번째 문단 보시죠. 로젠그렌 총재로 보스턴 연은입니다. 보스턴 페드예요. 국채 금리 상승은 경제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반영. 제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공자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에스더 조지 캔자스 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네. 장기물 국채 수익률 급등은 우려할 일이 아니다. 전 우려하고 있는데 그죠? 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16일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지 총재는 금리 상승은 향후 경제 활동에 대해 늘어난 낙관론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지도 않는다. 에이, 긴축될 것 같은데 이제 두려운 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이제 며칠 어제였죠. 시카고 연은의 에반스 총재입니다. 이 사람 말빨 세요. 이 사람 네. 이게 꽤 영향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반스 총재는 장기물 국채 수익률 상승은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라면서 국채 수익률 상승은 회복에 대한 신뢰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하죠. 웰컴이라는 얘기예요. 네. 두 번째 문단 보시면은 에반스 총재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준 위원들의 정책 메시지는 일관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네.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컨센서스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네. 국채 수익률 수준은 개선된 경제 전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연준이 수익률 수준 상승에 대응해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낙인을 찍어버리네. 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밑에 뭐 할 거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마지막 문단 보시면요. 리치몬드 연은의 박힌 총재 있습니다. 이분이 되게 순수하게 생기셨고 되게 좀 외모가 좀 푸근하셔서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리 상승을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장기 금리는 여전히 낮다고 강조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아니, 박힌 형까지 좀 너무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시장은 기대했던 건 어우, 장기 금리 올라가면 너무 걱정되는데 내가 눌러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걱정 없다, 웰컴이다. 자신감이다, 신뢰 회복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네. 여전히 낮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시장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지역 연은 총재들만 봤잖아요. 네. 우리 장관 무슨 생각하냐? 아, 그거 필요 없다. 큰 건더기만 봐야 된다. 이제 왕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라고 해서 네. 파월 의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 보시면요.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 2월 25일 날 지난 주죠 상하원 거기 출석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월 네. 의장 이렇게 얘기해요. 파월 의장은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별다른 우려를 표하지 않았다. 그는 금리 상승은 경제가 회복 경로에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의 표시라고 말했다. 어제 복붙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밑에 보시면 이는 최근 연준 인사들이 금리 상승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궤적의 발언이라고 다우존스는 풀이했다. 똑같은데요. 그 밑에 문단 보시면 다른 기사에서 조금 가져온 건데요. 파월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채금리 상승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반영하고 있을 뿐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을 낸 거죠. 계속 엉뚱한 얘기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다시 요 이제 칠판을 좀 보시면은요. 네.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요. 기준금리를 조절해달라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 기본 옵션이고 네. 오른팔은 원래 기본 옵션. 네. 왼팔도 기본 옵션. 왼발 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른발은 네. 이미 취소가 됐으니까 네. 왼발 쓰시라고 하는데 왼발에 대해서는 지금 쓸 이유가 없다. 왼발을 안 쓰는 건 자신감의 표현이다. 내가 두 손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네. 못 들어지게 말한 거죠. 근데 시장은 이게 올라오는 걸 계속해서 눌러줄 줄 알았더니 슥 뺀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탁 튀는 이제 그런 그림들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장기금리가 올라오는 것에 대한 해석을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페드 사이드에서 왼발을 쓰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기대하고 페드에 기대하고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얘기도 아니 그 연준에서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다 이게 좋은 얘기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를 아니 이제 연준에서 왼다리 오른다리를 써줘야 되는데 그나마 왼다리는 지금 오른다리는 캔슬했고. 네. 왼다리 짝다리 짚고 싶다가 왼다리라도 써줘야 되는데 그걸 엉뚱하니 꿍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이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없고 맥이 빠지지. 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근데 이 아저씨들 네. 알면서도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뭘 원하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면서 그러겠죠. 네. 그래서 모르는 척. 인용문 한번 잠깐 그 페이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몇 페이지냐면 5페이지입니다. 네. 아, 제가 오늘 기사를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네. 5페이지 민문단 보시면 근데 네. 기사 읽은 거 재미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면 파월 회장이 설마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지는 걸 모르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네. 맨 밑에 있는 거. 파월 회장은 2020년 후반 둔화 이후 경제 전망이 개선됐다고 인정하며 이런 점이 국채 수익률 상승, 기술주 등 금리에 민감한 자산의 가격 하락 등 최근 금융시장에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다는 뜻이네요. 안다는 얘기죠. 잘 안다는 뜻인데. 예. 기술주 몇 개 떨어지는 건 크게 걱정하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아. 예. 지금 이제 페드 그래서 파월 회장이 이제 얘기한 것만 그대로 액면 그대로만 해석을 하면 네. 지금 현재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룸을 열어놓고 있는 거다라는 맥락에서 좀 해석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의 주요 의사결정자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컨센서스가 있다는 것 같은데. 예. 네. 집집하네. 아 이제 뭐 이제 컨센서스라는 게 지금은 컨센서스일 수 있지만 항상 네. 바뀌죠. 예. 네. 근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는 네. 금리가 올라오면 이 정도면 뭐 막아주겠네. 오 이런 거죠. 설마 했던 그분이 오 하니까 네. 좀 깜짝 놀라는 이제 네. 그런 그림이 아닌가 좀 그렇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야. 근데 이렇게 쭉 기사하고 이렇게 설명을 같이 들으니까. 머리에 좀 쏙쏙 박히네. 아, 다행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참 여담인데 네. 요즘 같은 때는 이게 시장 해석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프나 경제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 없는 게 네. 그래프에는 미래의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정책의 디펜던시가 굉장히 강하게 해서 움직이는 장입니다. 예. 그럼 정책에 대한 걸 읽어야 되는데 정책을 읽으려면 당연히 이제 이런 중앙은행이나 이런 데 어떤 그렇죠.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런 인사들의 얘기를 좀 꼼꼼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관에 있는 분들도 약간 이제 높으신 분들도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한마디 한마디를 어떻게 얘기할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쓰는 조심하죠. 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러면 페드면 파월 의장이면 그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신경 쓰이겠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있잖아요. 한국 저먼 구석에 있는 저 같은 사람도 얘기 듣고 있는데 예.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가 훨씬 더 부담스럽겠죠.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군더더기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 없는 얘기는 안 하겠죠.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와 있다라는 걸 보면 당연히 의미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마켓에 대해서도 당연히 상당한 고민을 하면서 반영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워낙에 이제 이런 부분들 많이 다루어 주시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언론 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서 페드 인사들의 어떤 코멘트들 이런 것들로 한번 이렇게 행간에 있는 걸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이제 솔직히 그 아침에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최근 들어서 제가 금리 상승의 원인과 또 영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를 했는데 우리 옆에 있던 정프로가 저보고 아 형님하고 뭐 저 발표자만 그냥 가면 됩니까? 같이 가야지 막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근데 적어도 오건영 부부장의 이 설명은 채권 금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알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설명을 아주 유창한 영어로 동시통역을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들려드리면은 어떨까? 그것도 상품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CNBC니 뭐 블룸버그니 많이 봅니다만은 이 미국의 연준의 어떤 의사결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사람을 아직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한번 할 겁니다. 이거를 영어로 해서 다시 역수출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 진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아, 사실 웃습니다. 예, 그 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 하니까 잠깐만 전하는 말씀 듣고요. 예, 본격적인 얘기 좀 더 재밌는 얘기 좀 이어갈 테니까 잠깐만 이따 오시겠습니다. 잠깐 이따 뵙겠습니다. 비타민 왜 힘들게 챙길까? 새로 나온 원어데이 비타민 1일 권장량을 하루 한 알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비타민 원해 원어데이 해. 워너비 라이프의 시작 워너데이. 어떤 종목을 사야 할지 매일 고민되시죠? 이미 올라버린 한 달 묵은 추천주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제 T레이더가 오늘의 공략주를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국내 주식만 알려주느냐?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까지. 오늘의 공략주 유한타증권 T레이더 앱에서 확인해보세요. 로보 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얘기를 이어가는데 어떤 분이 또 몇 분 썼네. 아, 김프로 또 일 벌린다. 좋은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아, 왜 이렇게 모르는 척을 해요? 장기금리 오르는 거 그냥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금리 상승을 용인하는 겁니까? 왜? 정확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고요. 그분들의 속내를. 근데 저도 그래서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자료들을 좀 이것저것 좀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은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좀 네, 들어봐 주시면 어떤가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나와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혹시 되시면 이분도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하메드 엘 에리언이라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이분 이제 저기 전설 같은 분인데 엘 에리언이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페드가 돈을 더 푸는 거. 네. 페드가 do more 더 많이 돈을 풀게 되면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실물 경제는 침체돼 있는데 자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돈을 많이 푸니까. 그래서 자산 시장과의 괴리가 커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don't do more. 만약 더 주지 않으면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물 경기를
흔들어버린다라고 지난해 7월 달에 실물 경기가 올라오지 않, 백신이 나오기도 전에 실물 경기가 올라오기도 전에 네.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페드는 더 주기도 어렵고 덜 주기도 어려워라고 얘기해서요. 어떤 방식을 쓰든지 지기 때문에 루즈 시츄에이션이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어요. 예.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그런 얘기인데요. 이게 이제 루즈 시츄에이션을 보면은 핵심은 두 모어를 떠나서 일단 돈트 두 모어를 보시면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자산 가격이 떨어져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될 거고 시장도 이 패를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 너네가 지금 장기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얼마 못 올릴 거야. 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실 것 같은데 라고 예. 생각하는 거죠. 왜?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너네 쫄보기 때문에 금방 또 다시 풀어줄 거 아니야. 이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예. 세게 올라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뭔가 하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번 좀 잠깐 보는 거죠. 페드가 타겟팅을 하는 걸 잠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페드가 그러면 주가를 타겟팅을 하는가? 이건 아니에요. 자산 가격을 타겟팅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페드는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관심은 없어요. 대신에 뭘 보냐면은 경기를 봅니다. 경기와 물가를 보는데 다만 지금 페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게 들어오면서 얘가 잠깐 사라졌어요. 얘를 덜 볼게요라고 얘기하면서 경기가 좋아지는 걸 볼게요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걸 뭘로 볼 건데라고 할 때 이게 고용이라는 걸 통해서 이게 실물 경제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잠깐만요. 요 뒤를 뺄게요. 요 뒤를 빼고 여기까지만 보시면 페드는 주가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요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모순이죠. 너 이상하다. 위에서는 자산 가격 떨어지는 거 걱정한다면서 여기서 왜 자산 가격에 신경 안 쓴다고 그래. 네.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 핵심이 뭐냐면 여기서도 자산 가격을 신경 쓰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 자산 가격이 떨어져서 그렇잖아도 연약한 실물 경기를 한 대 더 때리면 하고 주저앉을까봐 네. 이게 걱정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산 가격을 신경 쓴 게 아니라 실물 경기가 무너지는 자산 가격이 하락해서 실물 경기 뒤통수를 때리는 게 무서운 겁니다. 네. 이걸 꼭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자산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한번 이렇게 여쭤보죠. 게임스탑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실물 경기가 흔들릴까요? 지금 백신하고 보복 소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금 막 밀어 올리고 있는데 네. 게임스탑 주가가 떨어진다고 실물 경기가 흔들릴 것인가? 라는 직관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네. 만약에 그게 흔들린다라고 하면 페드는 게임스탑 주가를 막아줘야죠.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게임스탑 주가에 대해서 아이돈케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이돈케어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케이스죠. 만약 IT와 같은 일종의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라는 얘기를 파월 회장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IT와 같은 성장주의 주가가 하락한다고 할 때 이들이 만약에 실물 경기를 무너뜨린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페드가 개입을 해서 이걸 막아야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조금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라고 한다면 현재까지는 아이돈케어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신경 안 쓴다는 예. 거죠. IT 관련 주가가 다른 주식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는데 IT 관련 주가가 크게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00년도, 2001년도 IT 버블 붕괴 때입니다. 그때 당시에 페드의 연준 이사로 있었던 사람이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했던 얘기를 잠깐 좀 읽어드릴게요. 네. 예, 6페이지 보시죠. 네. 이거는 잠깐만 좀 제가 지루하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에다 벤 버냉키 렉처라고 쓰시면 영어로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시면은 벤 버냉키가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4시간 동안 특강을 한 게 나와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13년도에. 네. 이거 볼만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워낙에 목소리가 좀 졸려요. 그래서 이제 조금 한 서너 번 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괜찮은데 그 책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나온 게 있는데 번역이 예.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제가 그 책을 광고하는 건 전혀 아니고 그 책의 저자들하고 아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 이해하시기에는 입문서로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즐거운 것만 잠깐 보실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99년, 2000년, 2001년에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죠. 그런 다음에 주가는 2000년과 2001년에 급락했고 이에 따라 장부상부에 상당한 액수가 공중으로 사라졌습니다. 사실, 즐거운 거 들어갑니다. 사실, 닷컴주 및 기술주죠. 여타 주식의 가격 하락으로 사라진 장부상부의 규모는 주택거 버블이 꺼지면서 사라진 부의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버블 붕괴가 있었죠. 그렇지만 닷컴 붕괴는
완만한 경기 침체로 이어졌을 뿐입니다. 실제로 2001년의 침체는 2001년 3월부터 11월까지 단지 8개월만 지속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닷컴 버블의 붕괴로 우리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밑에 문단 한번 보시면 밑줄 그거 한번 보실게요. 우리는 주가의 거대한 과열 및 붕괴를 겪었습니다만 이로 인해 금융 시스템이나 실물 경제에 그다지 심각하거나 지속적인 피해가 야기되지는 않았던 것이지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네. 점점 심각해지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기술주가 폭락한다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일정 수준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는 용인한다는 거죠.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중앙은행이 크게 I don't care의 뉘앙스를 비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는 그게 더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 연은행 카시카리 총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머리도 되게 잘생긴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00년도 2001년도에 굉장히 마일드한 리세션을 겪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이제 일부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일부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일일이 방어할 필요가 패드가 있겠냐라는 이 질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떨어지는 걸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는 많이 안 빠져요. S&P 지수는 덜 빠지는데 나스닥 지수가 유독 많이 빠지고 떡락이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특정 일부 대형주들 있죠. 성장주들. 그쪽에서의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주가가 빠진다고 페드가 과연 금리가 올라오는 걸 막아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퀘스천이 아마 페드 내에서도 인사들 사이에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금리가 올라오는 건 크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그 5페이지를 다시 한번만 좀 열어주시겠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점 이제 맨 밑에 문장을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면 이런 점이 국채 수익률 상승, 기술주 등 금리에 민감한 자산의 가격 하락 등 최근 금융시장에 영향을 나타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얘기까지 하니까 앞으로도 연준에서 뭐 적극적으로 그 주식 빠지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하려면 이 나스닥을 비롯해서 이 기술주 빠지는 게 아니고 진짜 경기 관련주들이 빠지거나 그래서 그게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들듯이 이 경기한테 정말 안 좋은 시그널이 강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시장 개혁을 안 할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오원영 부부장이.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홍길동이 누웠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온몸에 암이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암을 갖다 치료할 때 한꺼번에 온몸에 퍼져 있는 거 한꺼번에 째잖아요. 그럼 죽어요. 죽어버리죠. 예. 그럼 어떻게 째면 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 좋아질 때 그러니까 몸이 조금 좋아질 때 있잖아요. 쭉 올라올 때 그때 하나 째면 악 하죠. 그러면 하나가 줄어줘. 그 다음에 또 한참 있다 또 올라올 때 하나 또 째는 거죠. 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나 가져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백신, 그 다음에 보복 소비에 대한 기대. 그렇죠? 그리고 1.9조 달러의 재정정책으로 굉장히 강력한 서포트가 들어오고 있죠. 네. 그럼 이때 기술주 일부가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패드가 이 기술주 일부가 하락한다고 해도 이렇게 밑에서 탄탄하게 받쳐주면 실물 경제가 입을 타격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을 수도 있죠. 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흔들리는 느낌이 만약 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아마 다시 정책을 되감아버리겠죠. 그 포인트가 어딘지, 그 티핑 포인트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페드가 바라보고 있는 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페드 사이드에서는 명확하게 주가를 부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부양하려는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IT 버블 때는 그렇게 하고 금융위기 때는 또 진짜 민첩하게 해가지고 막 또 했잖아요. 예, 예. 그 차이는 뭐예요? 이번에도 또 팬데믹 때도 그랬고. 지금 날카로우신데요. 네? 이게 그래서. 아 제가 이 정도 가지고 네. 날카로워. 이게 상당히 무디게 그냥 띄엄띄엄 보셨나. 죄송합니다. 이게 그 버냉키 전 FRB 의장이 책에서 쓴 게 있어요. 네. 책에서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잠깐 인용하기 전에 이거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가 있냐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자산 가격의 하락으로 끝나면은 이게 실물 경제를 건드릴 가능성이 실물 경제에 주는 타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걸 만들어낸 파생 증권들 있죠. 네. 이런 파생 증권들에 은행들이 강력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들여가지고 네.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얘가 빠지고 얘가 빠지고 얘가 박살나면서 은행들의 레버리지가 송두리째 흔들리면서 은행들이 파산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은행이라는 건 자본주의로 따지면은 인체로 따지면 심장이에요. 몸의 심장이에요. 네. 이 피가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은행이라는 심장이 온몸에 피를 팡팡 뿌려줘야 돼요. 건강하게. 네. 근데 심장이 멈춘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물경제에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돌면 이 팔끝이나 이런 데 돈이 안 돌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용 경색이 오면 굉장히 빠른 경기 침체가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위기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주식이랑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도 더 큰 거는 금융 시스템은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 다음에 이렇게 되면 신용 경색이 찾아와가지고 실물 경제를 뒤흔들 것이다. 이게 컸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양적 완화까지 도입을 해서 대응을 했던 거죠. 아, 그래서 금융기관이 훼손된다. 네, 그렇죠. 7페이지 그래서 버냉키 의장이 한 얘기에 직접 있어요. 그걸 한번 네.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줄거운 게 이렇게 나옵니다.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손실은 하나의 기폭제였습니다. 불쏘시개 위로 던져진 성냥이었죠. 바싹 마른 상당량의 가연성 소재가 주변에 놓여있지 않았더라면 대형화재는 나지 않았을 겁니다. 최근 금융위기의 경우는 어떤 의미에서 주택시장 붕괴의 불똥이 경제에 그리고 금융시스템에 내재한 취약성으로 옮겨붙으면서 큰 화재로 번진 겁니다. 네. 그리고 맨 밑에 문단을 보시면 그다지 심하지 않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지나갈 수도 있었을 일이 금융시스템의 약점들 때문에 훨씬 더 격렬한 위기로 변형되었다는 것이죠. 네. 잠깐 말씀드리면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98년도에 글래스 스티글법이 폐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이 같이 경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 규제를 철폐를 하면서 금융시장의 금융기관들의 어떤 레버리지, 과도한 버블이 2005년, 2006년부터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해요. 자기자본 투자 엄청 했다는 네. 거죠. 그 전까지는 은행들이 건전했거든요. 네. 그러면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라고 하면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IT 버블로 해서 주가가 붕괴되더라도 금융 시스템이 워낙 튼튼하니까 받아줬겠죠. 그런데 금융위기 때는 이 금융 시스템이 이제 그 자체의 버블로 가버렸으니까 네. 송두리째 흔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사실 저도 이제 영감을 받은 게 뭐냐면 최근입니다. 한 2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세인트루이스 연은에서 이런 리포트를 하나 내요. 뭐라고 내냐면은 이 리포트 제목이 동일한 자산 가격의 하락이라고 해도 주는 충격이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크게 다를 수 있다라는 네. 리포트인데요. 네. 영어는 잘 못하지만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리면 네. 2001년도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In 2001, 그러니까 2001년도에 미국은 경험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8 months long recession이죠. 8개월짜리 리세션을 경험했습니다. 뭐 한 후에 IT 버블이 붕괴된 후에 네. 6년이 지나서 2008년도겠죠. 네. 리세션이 시작됐는데요. 이 리세션은 언제 어떻게 해서 시작하냐면 하우징 버블이 붕괴되면서 주택 시장이 그렇죠. 붕괴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목이지. 예, 그렇죠. 그런데 버디아가 중요하죠. Economic contraction, 경제적인 수축은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건 네. was much deeper and longer. 그러니까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길었습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밑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뭐냐면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에요. 네. 2002년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 차트 보실 때 이렇게 회색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잖아요, 두 개가. 네, 네, 이게 이제 거죠.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네. 근데 경기 침체 구간을 보시면 2002년 앞에 있는 경기 침체 구간은 얇죠. 야, 8개월짜리죠. 네. 근데 2008년도에 있는 구간은 두껍죠. 그래서 동일한 충격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그냥 뇌피셜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9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파월 의장이 직접 지난주에 이제 의회에서 얘기했던 거 조금만 더 인용을 해드리면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자산시장 과열, 거품과 관련된 질문에 파월 의장은 혼재된 대답을 내놨다. 무슨 혼재된 대답이냐면 이렇게 했죠. 그는 금융시스템의 레버리지는 완만하다.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크지 않다는 얘기죠. 면서도 일부 측정 수단으로 볼 때 일부 자산 가격은 상승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부 얘기는? 자산에서는 버블이 있다는 얘기겠죠. 예.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대형은행의 자본이 늘어나는 등 지금 은행은 강하며 상황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금융위기, 별거 아니란 얘기네. 은행 시스템이 튼튼하다는 거. 얘기죠. 네? 지금 은행은요 자본을 많이 쌓아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 시스템은 굉장히 튼튼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
오늘 새벽에 주식시장을 뒤흔들었었던 네. 이슈입니다. 예. 파월 의장이 이번에 오늘 새벽에 무언가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뭔가 장기금리 상승을 눌러주는 뭔가 코멘트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마켓워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파월이 말했죠. 파월 세지한 다음에 딴 거 보실 거 없죠. 커런트 팔러시는 어프로프리트하다고 얘기하죠. 지금의 정책은 적절합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이분 모모임에도 불구하고 본드 마켓이 채권시장 금리가 크게 뛰어오르는 게 그의 눈을 사로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말씀드릴 거는 파월 의장님도 지금 현재 금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그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I don't care. 이렇게 얘기한 게 오늘 새벽의 얘기입니다. 그거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하고 좀 다른 거죠. 저럴 네. 줄 알았어. 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선물 줄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큰 선물을 주지 않으니까 이제 좀 시장에서도 조금 이제 긴장하는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발현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맥락. 그렇다고 패드가 네. 장기 금리 상승을 영원히 용인할 수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어느 시점까지 어디까지? 네. 그걸 알아야죠 우리가. 네. 그냥 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네. 답변을 드리면 네. 그, 모르겠고요. 일단은 공식적으로 모른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대신에 너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네. 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옛날하고 이게 페드도 옛날하고 좀 이 경제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네. 할게요. 네. 어떤 게 달라진 거냐면 이런 게 달라졌어요. 어, 이게 의자가 걸렸네요. 네. 네. 이런 게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일 텐데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성장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상태입니다. 네. 주식시장을 볼 때 두 가지를 봐야죠. 성장하고 금리를 같이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해드린 걸 딱 들으면 일견으로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금리 오르니까 주가 빠지겠네 이렇게 생각이 딱 되거든요. 그렇죠. 금리 오르면 IT 빠지겠네라고 생각이 네. 드실 수 있는데 얘기가 좀 달라요. 금리가 오르더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습니다. 언제? 성장이 훨씬 세면. 네. 이게 키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주가를 볼 때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런 걸 같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성장 사이드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들어가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성장이 지금 어떤 걸로 추동이 되고 있냐면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성장이 나오는 거예요. 백신을 분석해 본 적은 전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까 전에 서머스가 얘기한 거 저는 일견 이해는 되거든요. 역대급 재정 정책이 나와요. 네. 그런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이번에 이제 저 3월 1일 날 애들이고 이제 저기 동물원에 갔는데 와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네. 차 엄청 막혀요. 이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네 글자로 보복 소비라고 하죠. 이런 걸 겪어본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만들어내는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금리가 언제 이 정도의 성장에도 부담을 줄지에 대해서 페드가 알 수가 없겠죠. 왜? 여태까지 이런 매뉴얼이 없었으니까. 이런 경험이 없었으니까.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단 말씀 네. 드렸어요. 뭐가 있냐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네. 코로나 때문에 1년간 누웠어요. 드디어 이제 회복해서 나왔죠. 백신 맞고. 딱 나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하게 돌아다녔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병원비가 날아왔죠.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부채가 크게 늘었어요. 04년도에 제가 금융시장 공부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300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300조 원도 많았죠. 카드 대란 직후니까. 지금은요. 2021년인데 지금 1700조에 달한다고 해요. 가계부채가. 네. 많이 늘었죠. 자, 04년도에는요. 금리가 4%였습니다. 그러면 1년간 가계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12조 원이었죠. 네. 근데 지금은 금리가 2%인데요. 그러면 1700조의 2%면 1년간 가계가 부담해야 될 대출 이자가 34조에 달합니다. 예. 금리는 내려왔죠. 이자 부담은 더 커졌죠. 왜? 부채의 총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때하고 금리 1%가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동일한 효과를 줄까요? 아니면은 더 충격을 주는 곳이 있을까요? 금리가 1% 오르잖아요. 04년도에는 3조의 충격을 줘요.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늘죠. 그렇죠. 지금은 17조 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리의 상승하고 이때의 금리 상승을 다르네. 그래프 놓고서 똑같다고 해석을 하잖아요. 예.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면 페드도 이렇게 크게 부채가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가 올라오는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모르는 겁니다.
어느 정도에서 실물 경제가 부담을 느끼는지를 지금은 모르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마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를 조금씩은 낮춰줄 거예요. 네. 그러면 조금씩 낮춰주면 어떻게 될까요? 낮춰주면은 이게 조금 올려보고서 하다가 시장이 좀 파르르 떨리는 분위기 있으면 그때는 한 번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티핑 포인트를 찾아가는 작업을 아마 페드도 하게 될 겁니다. 누구도요. 누구도 얼마에서 페드가 반응할 것 같습니까라고 할 때 페드 파월 의장도 1.63725%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선험적으로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신은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페드에서 금리의 상승을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렇게 기술주 일부가 빠지는 것보다도 실물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 같은 뉘앙스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아마 이제 금리 올라가는 걸 제어하려는 그런 방법들을 아마 적극적으로 쓰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러니까 좀 생각합니다. 주식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여건들과 어떤 정황이 잡힌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아까도 이제 강의 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나스닥만 유독 더 약하단 말이에요. 아,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오건용 부부장이 사실은 뭐 본인 입으로도 나 주식 전문가가 아니니까 주식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또 저도 선배된 입장에서 그것까지 막 탈탈 털 수는 없고 그런데 자금의 상황은 페드발 불확실성 때문에 금리가 오르고 주가가 빠지고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통화 정책을 공부하는 만큼 제가 그걸 아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 레벨이 그럼 너무나 약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그리고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진짜 기라성 같은 분들이라서 그분들 자료는 저도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코멘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금리 사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정말 많습니다. 실적이 제일 중요할 거고요. 네. 실적만큼 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요. 이게 이제 성장하고 금리라는 구도를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 금리가 올라오는 속도보다 성장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면 주식시장은 견뎌내겠죠. 오히려 금리 좀 올라오는 건 사뿐히 들여밟고 가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금리가 올라가면 긴장하라는 주식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긴장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긴장을 하냐면요. 첫 번째는 이제 고퍼주가 아마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우리 저기 삼프로 TV 보시는 분들은 PER 정도야 뭐 이제 상식으로 아시겠지만 그까이 거. 그래도 이제 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저도 한번 저 이렇게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PER이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할 때 이제 이렇게 좀 전 접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오리가 있습니다. 오리가. 오리. 오리가 있는데 매년 알을 하나씩 낳아요. 이 오리가 매년 만 원짜리 알을 낳습니다. 매년 만 원. 매년 내년에도 만 원. 3년 후에도 만 원. 그래서 매년 만 원짜리 알을 낳는 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리를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릴게. 이 오리는 키울 때 비용이 안 듭니다. 알 낳을 때만 살짝 나타나서 알 낳고 사라져요. 그래서 뭘 먹지도 않고 오리 사육사도 필요 없습니다. 전혀 비용이 들지 않아요. 그냥 만 원짜리 오리입니다. 만 원짜리 알을 낳아요 매년. 이 오리를 얼마에 팔까를 고민하는 거죠.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감이 없죠. 오? 얼마에 사지? 그래서 제가 오퍼를 던집니다. 10만 원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10만 원.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이때 딱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잠깐만요. 한 다음에 스마트폰을 들죠. 근데 뭘 보냐면 오리의 수명을 칠 겁니다. 몇 년 살까 얘가. 예를 들어 오리가 20년 살면 이거 할 만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오리의 평균 수명이 15년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15만 원 버는 거잖아요. 까리하죠. 까리하죠. 그래서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르는 거죠. 7만 원 어떠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괜찮은데 하는데 갑자기 콜 하려는데 갑자기 이제 소장님께서 보신 거죠. 우리의 눈을 보니까 우리 눈이 빨개요. 저건 이 느낌이 오는 거죠. 전 그거다. 그거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 아닌 것 같아. 저 아닌 것 같아. 저 오리가 건강이 안 좋아. 2년도 못 살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만 원에도 안 사시겠죠. 그렇죠. 그러면 잠깐 보시면은 10만 원에 산다고 가정을 하면 이 오리가 1년 동안 버는 게 만 원이잖아요. 매년 만 원짜리 버는 오리를 10만 원에 사신 거죠. 맞나요? 네. 그러면 이게 기업으로 따지면 기업 수익인 EPS죠. 이게 프라이스잖아요, 주가. 예. PE ratio잖아요. PER이 이제 요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매년 버는 거에 10배 쳐줄게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PER이 될 겁니다. 그죠? 이제 이게 이제 워낙 상식인데 여기서 조금만 좀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오리에 투자할 때, 이 오리 투자의 기대 수익률.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는 10만 원을 내고 들어갑니다. 네. 근데 매년 얼마를 기대하는 거냐면 매년 만 원 먹는 걸 기대하죠. 맞나요? 10만 원을 투자한 이유는 매년 만 원의 수익률을 그렇죠.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얘는 얘를 뒤집었죠. 네. 그래서 PR의 역수가 뭐냐면 네. 얘가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에요. 그렇죠. 주식에 투자해서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이 이 PER 분의 1입니다. PER이 10배다 그러면 10%.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10배 이게 이제 10% 수익을 기대하고 들어가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7만 원에 사주면 PER은 7배인데 7분의 1이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오는 네. 거죠. 예. 뭐 그런데 최소한 10몇 프로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퍼분의 1이 이제 그 PER의 역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퍼가 굉장히 높은 주식이 있다고 해보죠. 퍼가 500입니다. 예를 들어. PER이 500배입니다. 지금 버는 거에 500배의 주가가 있어요. 예. 그럼 얘는 지금 기대 수익률이 연 0.2%죠. 자, 그러면 얘하고 뭘 비교해야 되냐면 이 주식의 기대 수익률하고 안전자산인 채권의 기대 수익률을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무형자산 그렇죠. 수익률. 그래서 퍼분의 1에다가 이 PER분의 1에다가 금리를 빼잖아요. 채권 금리를 빼면 이게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채권 금리가 0%라면 어때요? 네. 괜찮죠? 네, 아직은 매력적이죠? 파지티브. 그렇죠. 아직 괜찮죠. 그런데 네. 지금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5%까지 올라왔어요. 네. 어떻죠?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러면 고퍼주가 금리가 올라가면 흔들린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의 매력을 갉아먹으니까요. 네. 좀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 고퍼주들이 좀 긴장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럼 이것만 갖고서 판단하는 건 어렵죠. 왜? 만약에 이 오리가 갑자기 울트라 오리가 돼가지고 어느 날 3년째에는 황금알인 진짜 황금알을 낳는 거죠. 그래서 1억을 벌어요. 그럼 PER이 확 바뀌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동일한 만 원씩을 번다 이제 이런 가정인 거고 네. 얘가 실제로 이런 대박을 내는 성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금리 상승에는 크게 긴장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것들이 과연 현실화 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안심할 수 있었겠지만 네.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파월 의장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런 그 성장주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게 되니까 이럴 때는 주식도 너무 이제 이 성장주 일변도로만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주식 같은 경우도 스타일 배분을 하시는 것들도 제가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런 것들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뭐 있다. 그런 얘기를 예,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은근슬쩍 빠져나가겠습니다. 뭐 차트 준비해온 거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거 예. 안 봐도 됩니까? 차트 준비를 해온 건 있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원래 이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다가 네. 예, 시간이 좀 애매한 그래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그 16일, 17일 겁니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날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날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16일, 17일 중에 이제 그 아마 FOMC가 있을 FOMC, 거예요. 예. 이번 FOMC에서의 제일 큰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YCC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국엔 장기 금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걸 할 것인지가 1번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요. 지금 생각보다 단기 자금 시장에는 자금이 넘쳐요. 네. 금리가 되게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에는 자금이 넘치는데 네. 장기 자금 시장에서는 돈이 모자라거든요. 네.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넘친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가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렇죠. 단기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0%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요즘은 초단기 금리는. 그러면 연준의 기준금리가요. 0에서 0.25%입니다. 다시요. 연준은 0에서 0.25%로 금리를 유지해야 돼요. 네.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 돈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게 0% 밑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요즘. 그거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아야죠. 네. 그래서 막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그중에 하나가 이제 IOER이라는 걸 인상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요즘 솔솔 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IOER? 예전에, 네? 예, 오늘은 이제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 못 드리지만 네. 작년 1월에, 2020년도 1월, 코로나 직전이죠. 예. 2020년도 1월에 제가 그 1월 28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FOMC에서 IOER을 인상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렸던 게 있습니다. 동영상에. 그때 이제 정 프로님하고 저기 김 프로님하고 같이 이제 셋이서 네. 이제 아침 방송에 나와서 그걸 말씀드렸던 적이 요즘에 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정도 좀 다 잊어버려요, 제가. 아마 이제 그거를 네. 혹시 좀 참고를 해보시면 IOER에 대한 개념을. IOER이 뭔데요? 너무 궁금하다. 뭔지만 알려주세요. 아, 그게 뭐냐면, 네.
그냥 이게 개념만 잡아드리고 예. 시간 별로 없으니까 예. 개념만 잡아드리면 이게 IOER이라는 건데요. 인터레스트죠. 금리죠. 네. 인터레스트 온. 어디에 온. 부과되는 이자인데 익세스 네. 초과. 리저브. 예. 초과 지준에 초과 지준. 대해서 아, 예. 맞아. 부과되는 이자라는 아, 겁니다. 은행에 초과 지준 예. 맡기면 그렇죠. 여기다가 금리 때린다. 은행이 이제 시중은행들은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5분 안에 끝낼게요.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예치를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시중은행들이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를 하면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의 그 계좌를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계좌가 뭐냐면 지준 계좌라고 해요. 지급준비금 네. 계좌. 한국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원래 법정 지급준비금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돈을 언제 찾아갈지 모르니까 다 대출해 주는 것보다는 예. 일부는 중앙은행에 넣어놓고 나머지를 대출해 줘요. 예. 근데 요즘은 시절이 하수상하니까 돈을 갖다 다 막는 게 아니라 이 돈을 갖다가 이제 일본만 맡기고 돈을 막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출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얘를 갖다 이제 초과지준이라고 해요. 네. 법정을 넘어서는 초과지준인데 이제 이슈가 뭐냐면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이 돌잖아요. 네. 그러면 초과지준에다가 이자를 더 줘요. 네. 금리 더 줄게. 이러면 시장에서 이 다른 데서 자금이 막 돌다가 여기 이자 더 준다고 하면은 지금 0.01%가 그렇죠. 아까운데 예. 여기서 금리 더 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자금이 요로 네. 들어와서 박히겠죠. 그럼 시중에 막 돌던 자금이 일부가 뚝 떨어져가지고 금리 올리니까 여기 들어가죠. 그럼 단기 자금 시장에서는 자금이 이제 좀 모자라지잖아요. 네. 예, 금리가 이제 너무 많이 주저앉는 거를 초단기 금리가 너무 많이 주저앉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좀 허접한 설명인 거고 되게 긴 얘기긴 한데 예. 요거 이제 만약에 다음에. 인상하면 제가 네. 저 FMC 이후에 한번 나와서 네. 한번 좀 별로 재미없을 수 있지만 그러시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또 지금 경무에 시달리다가 또 금요일이잖아요. 퇴근길에 들린 거예요. 우리 저 오건영 팀장이 경기도민인데 네? 저 남대문에서 여의도 거쳐서 저 남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제가 선배들 입장에서 지금 7시 35분인데 야 그거 좀 더 해봐봐. 하면 할 거야 아마. 그죠? 제가 하나만 하겠죠? 아, 예. 그러나, 네. 우리 후배를 떠나서 또 귀하게 제가 모셔야 될 컨텐츠 또 게스트니까 아쉽지만 어떤 분이 막 가지 말라고 집에 못 가, 셧더문 내리세요. 뭐, 어? 전혀, 예? 야, 진짜 대단하시네. 예. 3만 2천 분이 미동도 안 하고 그냥 남아 계시는데 3만 2천 분이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요즘 장이 좀 지쳐가지고 저녁 시간 동접이 좀 빠지고 있었거든요. 아 예. 야 금요일이라서 원래 더 빠지는 날인데 역시 콘텐츠가 좋으면은 금요일이고 뭐 장이고 뭐 그런 거 없네. 아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도움이 좀 되시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는 진짜 이 강의를 2주 전에 들었으면은 아 성장률 좀 싹 팔아가지고 네. 에 그런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저는 주식은 잘 모릅니다. 아이고 참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참 진짜 강의 내용이 좋네요. 진짜 제가 뭐 진행자라서 뻔뿌질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건 진짜 야 이거를 진짜 영어로 저 뭐라 그럽니까 이거 번역을 해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어. 오히려 역수출 해야 되겠어. 동의하시면 동의한다고 좀 알려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장이 어려워서 어쨌든 마음이 심란하고 그랬는데 정리가 잘 되니까 또 이런 강의를 저 금요일 날 저 저녁 시간에 이 3만 몇천 분이 듣고 뿌듯하다고 하시니까 초대한 저도 참 마음이 그래도 좀 흐뭇하네요.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부장과 함께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논점들에 대한 아주 깊이 있지만 또 쉬운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정 부부장 감사드리고요. 다다음 주에 좀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MC 네. 끝나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